자, VP로, 영상기 VP로, PC 파일을 애노테이션한, 결과 얻을 수 있는 거를, 얻었고, 그거를, PCF 형태로, 다운로드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RS 넘버를 포함한 것을 모아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에 이제 BCF 툴스로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그 RS 넘버가 없는 것을 모아서 그건 이제 언노운이 되겠죠. 로그를 또는 언노운으로 저장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또 BCF 툴스로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심할 것은 그냥 RS 넘버 있는 것만 검색을 추출하면 헤더가 쫓아오지 않아요. 이제 BCF 파일들은 BCF 파일들은 이 앞에 이 헤더가 있어야 됩니다. 헤더가 있어야 이렇게 이제 샤프 시작하는 헤더가 있어야 이 BCF 툴스가 VCF 파일을 인식을 합니다. 그냥 RS 여기 이제 여기 RS가 써 있다고 해서 RS는 라인만 뽑게 되면 이 위에 헤더가 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식을 못합니다. 그두 가지를 같이 뽑는 방법은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스탯을 돌리는 것이 이제 이겁니다. 이 파일은 이제 노인인데요. 노인이 과연 5천 약 5,800개 가까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transition transposon ratio가 TSTV ratio가 2.47 약 5에 2.5에 가깝게 되죠. 버스트 알터 나가지고 이쪽은 이제 모든 것 같고 어쨌든 2.45 또 2.47 이런 거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반면에 언론의 경우 0.58이에요. 0.58.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여기 A가 C로 바뀐 뮤테이션, A가 G로 바뀐 거나 또 C가 T로 바뀌는 게 이제 이게 소위 트랜지션이고 또는 G가 A로 바뀌거나 T가 C로 바뀌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네 가지가 그 트랜지션인데 트랜지션이 트랜스버전보다 높지 않아. 반면에 노인의 경우는 노인의 경우는 AGD가 989, 또 CT는 1000, GA도 1000, 그다음에 TC도 1000. 그래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 이유를 잘 보면 이렇게 A가 아데닌이 G로 바뀌는 거, 구안으로 바뀌는 거, 이럴 때 보면은 둘 다가, 이중, 민이죠. 민이 두 개가 퓨전이 되어 있는 그런, 이런 두 가지를 이제 퓨닝 계통이라고 그러고,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걸 이제 피리미딘이라고 부릅니다. 사이토신과 타이민. 이두 개는 이제, 피리미딘에 속하죠. 이두 개의 또 차이는 여기 매출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아미노그룹이냐, 이건 여기가 카본이거든요. 이런 차이죠.
또 아데닌과 구아데닌의 차이도 여기 이제 이 NH2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 이쪽에 붙어 있거나 아니 여기가 이렇게 카본 형태가 있느냐 그런 작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케미칼리 A에서 G나 G에서 A로 가는 것은 이제 약간의 모디피케이션 리액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또 C에서 T로 가는 것도 케미칼 리액션이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 변화들을 트랜지션이라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은 좀 쉽다, 잔인한 난다 이렇게 자연계에서 잔인한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제 그 육각 이중이에서 단연이나 단연이에서 이중이로 가는 그런 변화들은 이제 빨간 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트랜스 버전이라고 분단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보다시피 이네 개가 다른 네 개, 나머지 네 개끼리 서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화살표 개수가 지금 몇 개죠? 여섯 가지 경우가 있죠. 여섯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각각이 또 이제 그뭐 방향성이 있으니까 전부 12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12가지 변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4 곱하기 4, 16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변화가 아니니까 그 4개를 빼면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12개인데 결국은 이제 방향을 고려하자면 6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색이 2개, 빨간색이 4개죠. 그래서 빨간색의 트랜스 버전이 가지 경우의 수가 2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4개의 ATGC 간에 랜덤한 아무런 뭐랄까 바이어스 없이 도연변이가 일어난다면 그때의 경우에는 트랜지션은 두 가지인데 반해서 트랜스버전은 네 가지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율은 0.5가 기대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퀀스 에러와 같은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은 0.5에 가깝죠. 시퀀스 에러만 있다 그러면 반면에 이제 그 지금 같이 케미칼 뮤테이션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트랜지션이 트랜스버전보다 좀더 선호된다는 거죠. 휴먼 지넘 전체를 조사해보면 인간 계능을 전체 조사해보면 S&P를 조사해보니까 약 2대1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지션이 트랜스버전보다 두 배만큼 더 잔인한다. 이것이 이미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시퀀스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같은 우리 인간에서 같은 조상에서 비교한 사람들끼리 S&P 조사를 보니까 이런 것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놈 전체에 대한 얘기고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처럼 엑소메다로만 이렇게 한정을 한다면 엑셀의 경우는 이제 GC 컨텐츠가, GC 컨텐츠가 이제 인트론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바이어스가 좀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ATGC가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GC가 좀더 많다. AT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놈 전체 평균이 41%인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높다 이거죠 액션이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지션과 트랜스버전이 2대1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약간 2대1보다는 조금 높은 뭐 3이 어떤 사람은 3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니까 내용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2.5 정도, 2.45, 뭐 2.5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언노운은 이제 0.58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액성이 2배나 높다, 한 3각배 된다는 그런 거에 이제 잘 비력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언론의 경우는 실거스 에러에 가까운 0.5 근처로 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당히 많은 언론 도시에 배출하는 배런트 중에 상당한 수가 실컷이 오르니까 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실컷이 오르는 이상 매매들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을 제거하고 언론에서도 이제 실컷이 오르가 아닐 것만 남기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합니다. 언론 중에서 실컷이 오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최대한 없애고, 실컷이 오르가 확실히 아닌 것만 이제 소수 남기는 방법이 뭐 따라서 우리가 남긴 거에는 실컷이 오르는 거의 없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실컷이 오르가 약간 섞여 있어도 좋은데 그 확실한 그 진짜 추후 매물 밸런트들은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겠다 그런 방법이 가능하겠죠. 컷오프가 낮으면 이제 빠지지 않고 다 잡을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거기에는 약간의 포스포스가 쫓아올 것이고, 컷오프를 높여서 찾게 되면 이제 확실한 것만 오고, 그렇지만 이제 이어가는 것도 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퀄리티 스코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퀄리티 스코어가 있죠. 퀄리티 스코어는 이제 낮은 쪽에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이제 놓였는데요. 여기 이건 포스포스트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 스코어가 지금 보시다시피 310개의 3일대, 퀄리티 스코어가 3일대, 310개 베이런트 중에서 트랜지션은 96개로 트랜스퍼전이 더 많아요. 두 배만큼. 거꾸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0.5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위로 올라가면 퀄리티 스코어가 좋아지면 이제, 19대 13, 뭐 20대 1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좀 나오지만 여기 안 나오네요. 여기 트랜스퍼전 안 나오죠. 트랜스퍼전. 그래서, 이 퀄리티가 좀 높으면 아무래도 트랜지션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퀄리티를 컷오프해서 그 퀄리티 이상의 것을 취하면 거기에는 트랜지션이 트랜스버전보다 두 배만큼 많아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노은 BCF처럼 2.5 근처가 될수 있는지, 지금은 0.58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컷오프 잘라버리면, 2.5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높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는, 그러니까, 언론과 논의 BCF 파일의 통계를 내서 특히 언론 중에서 컷오프 퀄리티 스코어 컷오프 얼마를 하면 2.5에 가까운 TITV 레이셔를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